자, 1번. 0으로 가네요. 이렇게 곱해봤자 0으로 가네요. 우린 얘만 잘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약분이 되죠? 그럼 분모는 x 더하기만 남고 4만 남네. 리미트 x가 2로 가요. 그러면은 아, 4분의 4. 1. 답은 4번. 자, 2번. 함수의 fx의 그래프가 이거고요. 1에서의 함수값 여기네요. 1이네요. 0 플러스로 갔어. 0 플러스 이렇게 가까워졌대. 이렇게 따라 내려가죠. 1로 가까워집니다. 얘도. 1에서의 극한값. 아, 이렇게 다가올 때 얘는 2로 가까워져. 다 더하면 4. 자, 이 문제는 중대보고 1번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무한대로 가? 무한대로 가는 게 있을 때 얘를 다루는 거를 하나 좀 기억해 두세요. 어떻게 하냐면 무한대 fx를 하나로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1 더하기 3 gx fx 이렇게 형태 변환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자, 앞에 리미트 x는 무한대로 가잖아. 그때 얘는 무한대로 가. 알겠지?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 곱하기 도대체 뭐가 1로 가까워질까? 무한대 곱하기 얘가 어떤 수로 가까워지면 무한대야. 마이너스로 가까워지면 마이너스 무한대. 0으로 가까워져야만 1로 가까워질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얘는 0으로 가까워진다. 그래서 얘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1로 가까워. 얘는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진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로 가까워진다. 즉, 우린 여기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gx 나누기 fx는 마이너스 3분의 1로 가까워진다는 걸 우리가 끌어내야 돼. 맞죠? 끌어내. 뭐 이런 걸 많이 풀어봐야지. 이때 뭐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고 많이 이미 풀어보고 여기에 y 있어야 돼요. 그럼 얘는 이제 형태 변화를 fx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면은 얘는 어떻게 되나? 2 더하기 5 g f 나누기 g f 마이너스 1.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요. 그때 얘네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어디로? 마이너스 3분의 1로 가요. 맞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디로 가요? 자,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3분의 5고요. 3분의 6에서 마이너스 3분의 5는 3분의 1이에요. 분자는 3분의 1로 가고요. 분모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마이너스 3분의 4로 가까워지죠. 땅땅 해서 마이너스 4분의 1로 가까워집니다. 답은 5번. 4번. 1차항의 계수가 4래. 몇 차식인지는 안 지워졌어. 조심해요. 1차식이 아니야. 다음 함수는 몇 차식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이거 보자. 얘가 n차식인데 얘는 n-1차고 거기다 두 배를 했대요. 그럼 2n-2차인가? 근데 걔가 서로 차수가 같잖아. 맞죠? 좌변은 n차예요. 우변은 2n-1에 곱하기 2를 해줘야 되지. 제곱 있으니까, 지수에서 있으니까 2차야. 얘가 같아야 돼. 그러면은 아이고 n-1, n-1에 미분하면 n-1차가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2n-2고요. 여기는 n이야. 두 개가 서로 같으려면은 n은 2여야 되는구나. 2차여야 되는구나. 이걸 아시고, 그러면 fx는 뭐야? ax 제곱 더하기. 문제에서 주어졌죠? 이게 4x 더하기 c.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2씩, 항상 같은 식이니까 얘를 넣으면 돼요. 자, 좌변. 얘는 뭐랑 같지? 4. ax 제곱 더하기 16x 더하기 4c는 미분한 거. 미분한 게 뭐야? 미분한 걸 써보면 이 ax 더하기 4인데 얘를 제곱한 거랑 똑같대요. 4a 제곱 x 제곱 더하기 16ax 더하기 16. 자, 비교해 봅시다. a는 1. 여기다 넣었더니 1, 4 맞았어. 됐어. c는 4. 됐네요. 다 나왔네요. 좋았어. 그때 F4를 구하래요. 여기다 넣어서 4를 구하면 돼요. F4는 뭐야? F4. F4는요. 얘가 1이니까 4, 4, 16. 더하기 16. 더하기 C는 4니까 4. 36인가요? 36. 답은 1번. 자, 5번. X는 A에서 연속이면 절대값도 연속이다. FX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FX가 뭐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양수에만 있든지 이렇게 음수를 거쳐가든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절대값이 취해주면은 요 밑에만 없으면 되잖아. 끊어지지 않고 절대값이 있다고 끊어지지 않고 항상 이어지게 X축을 기준으로 이어지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X는 A에서 연속이야. 자, 그 다음에 X제곱이 A에서 연속이면 FX도 A에서 연속이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A야. 절대값이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자, fx가 이렇게 좌우칸은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진대. 근데 우극칸은 이렇게 1로 가까워진대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끊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여기가 색칠이 되어 있어. 그러면 봐봐. 이거에 얘가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봅시다. 좌극한의 제곱이잖아. 어? 제곱이기 때문에 1이야. 그 다음에 함수값도 1의 제곱이니까 1이야.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인데 그거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또 1이야. 그래서 이거의 제곱은 연속이야. 봐봐. fx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도 절대 그 제곱을 한 거는 연속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얘가 절대값이 이렇게 취해져 있어도 같은 말이에요. 이거에 뭐 역이 되려나? 그래서 얘는 꼭 연속해야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불연속인데도 제곱한 거는 연속이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fx, gx가 모두 연속이면 얘도 연속일까요? 자, 잘 봐. 얘가 fx, 얘가 뭐 gx라고 한번 해봅시다. gx를 나타내는 함수가 있어. 근데 f가 봐봐. a에서는 연속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a에서는 연속이고 b에서는 이렇게 불연속일 수도 있잖아. 맞죠? 그럴 때 봐. a에서 연속인데 응? a에서 연속인데 gx가 여기가 b야. 어? 여기가 b야. b인데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더래. 이런 식으로. 자, 얘는 gx고요. 얘는 fx야. 즉 봐봐. 얘를 a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경우를 잘 봐야 돼. 응? 근데 얘가 GA가 F함수 기준으로 이렇게 끊어져 있는 부분을 함수값으로 갖는다 하면은 거기서 불연속일 수가 있어요. 맞죠? 여기서 A에서의 좌극하는 B-B-고요. A에서의 우극하는 B+입니다. 그래서 B+, B- 다른 곳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안 돼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얘는 될 거야. 얘는 아니 함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어차피 연속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아닙니다. 어? 맞죠? 아닐 때가 있으니까 항상 연속이라고 하면 안 되죠. 답은 기억 하나네요. 맞는 거? 자, 6번. fx가 이렇게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바깥 범위는 요거래요. 바깥 범위는 이렇게 그리면 된대. 그 다음에 1 안쪽 범위, 1과 마이너스 1 안쪽 범위는요. 마이너스 x 더하기 1, 마이너스 x 더하기 1. 요건가 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바깥 범위는 여기 색칠이 돼 있어야 되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비어있어. 비어있고 0일 때는 또 0이래요. 0일 때는 또 0이고 그럼 이렇게 하다가 여긴 비어져 있고요. 이렇게 가야 되겠네. 맞죠? 그런데 이게 fx고 f-x는 y축의 대칭 이동한 거잖아. y축의 대칭 이동한 거를 이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딱, 딱, 딱. 다른 것들은 다 똑같아. 맞죠? 얘네들은 이미 y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똑같아. 그러면 각각 세로 그어서 하얀색과 파란색을 토한 함수를 새롭게 그리면 됩니다. 어떻게? y는 x, y는 x 두 개 더했으니까 2x야. 2x. 얘는 2가 되겠죠? 여기 칠해져서 y는 2x가 되게 이렇게 그리면 돼요. 2x. 그럼 여기서도 마이너스 x를 더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 하얀색과 이만큼인데 요거 부족한 만큼 얘가 여기 밑에 이렇게 채워주면 되잖아. 부족한 만큼 여기 채워주면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그냥 될 거예요. 아니면 식을 이용해서 해도 돼. 식을 이용해서. 근데 여긴 00 지났으니까 0이야. 여긴 비어 있어야 되죠? 맞죠? 비어 있어야 됩니다. 좋아요.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여기서 0에서는 불연속이구나. 자, 아니면은 요거 얘가 x. 얘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고요. 요 파란색은 x 더하기 1이잖아. 이걸 두 개 더해봐. 2잖아, 2.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대충 그림으로 빨리 그릴 수 있으면 보고 알 수 있으면 그냥 하세요. 어디서 불연속? 0에서 하나 불연속이네. x는 0에서. 답은 3번. 자, 7번.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인데 미분 가능이래요. 미분 가능 그 연속이기도 하고 1 넣었을 때 값이 같아야 되잖아. 1 넣었을 때. 3 빼기 a는 여기다 넣으면 2b 더하기 5. 이런 게 하나가 나왔고요. 미분에서 1을 집어넣었어. 9x제곱. 바로 1 넣었으니까 9. 계수만 따라가요. 마이너스 2에 이렇게 한 번에 바로 합시다. 2b. 얘는 2b랑 같더래요. 미분에서 1 넣은 거. 맞죠? 자, 이 두 개씩이 있고 문자가 두 개가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걸 빼줄까요? 위에서 아래를 빼줘 봅시다. 빼주면 어떤 식이 나오나? 빼줬어. 마이너스 6 더하기 a는 5. a는 11. 나왔네. a가. 그럼 얘를 구하래요. 아, b 찾아서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는 이런 식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그냥 요거를 옮겨서 아, 2a 더하기 2b는 9구나. 그러면은 이거 다 더하면 3a 더하기 2b가 나오죠? 20. 이렇게 나와요. 답은 20. 그냥 이 형태가 그냥 보여서 그냥 이렇게 해봤어요. 여기까지. 8번. 2차 함수가 있고
점 1,-4에서 접선을 그었대. 1은 여기 위에 점이 아닌가 봐. 두 접점이라고 했으니까 곡선 밖에 점에서 그었을 거예요. 추하 뭐1 넣어봤자 -4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접점을 t,t제곱 더하기 t-2라고 둡시다. 그렇죠? 그러면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죠?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걸 미분해 갖고 t를 집어넣은 거니까 2t 더하기 1이에요. 이 접선의 기울기는 이 접점과 요점 사이의 기울기죠? 그래서 요 식을 쓸 거야. t 빼기 1, t 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2에서 0 빼니까 더하기 2 이렇게 돼 있어요. 괜찮죠? 여기서 이걸 뺀게 더하기 4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계산하면 되죠. 2t 제곱 마이너스 2t 이거니까 더하기 t 빼기 1은 t 제곱 더하기 t 더하기 2 t 제곱 땅땅 이렇게 나오나? 혹시나 확인. t-1 좋았어. t제곱 마이너스 t. 여기서 좀 다르게 나오네. 잠깐만, 내가 이거 잘못 썼나 봐요. 여기서 2t, 마이너스 2t고 t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죠? 혹시나 검사를 해봤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뭔가 나오는 것 같아갖고 검사를 한번 해봤어. 불안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 됐죠? 그러면은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 t 더하기 1, t 마이너스 3은 0. 맞죠? t는 마이너스 1이라는 데서 하나 접점을 갖고요. 3이라는 데서 접점을 가져요. 그럼 접점 뭐겠어요? 마이너스 1,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또 찾아야 돼? 근데 그 접점의 수직인 직선이잖아. 그 접점을 찾아봅시다. 접점 두 개를 찾으면 접점 두 개를 찾으면 마이너스 1, 뭐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접점 하나. 3, 3, 3, 9. 3,10. 두 번째 접점. 그럼 이 접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 뭐 법선이라고 하는데, 걔를 한번 찾아볼게요.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야. 아, 그거의 수직이면 기울기는 1이구나. 기울기는 1이고, 그냥 1안 써주고, 더 마이너스 이렇게 썼어요. 하나는 이거. 하나는 3 넣어봐. 3, 2, 6, 7. 아, 7이야? 그럼 마이너스 7분의 1 써야 되겠네. x-3 더하기 10 됐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접선 두 개가 주어졌고, 얘네들이 언제 만나? 뭐 이렇게 이런 걸 구하라는 건가 봐. x축이 있고요. 접점이 두 개가 이렇게 만나는데, 요 넓이를 구하는 건가 봐요. 맞죠? 요 넓이를 구하는데, 그러면 얘 만나는 점을 찾아가지고 그 y좌표가 우린 필요하겠네. 그 다음에 얘네 x좌편이 두 개가 필요해서, x좌편 두개 필요해서 0 넣고 찾으면 돼요. 일단은 요 x좌편부터, 얘네들 각각 이런 것들부터 좀 찾아볼까요? 뭡니까? x좌표 찾읍시다. x좌표 찾으면 y가 0일 때 x의 값은 얘는 뭐야? 1이죠? 1. 맞죠? 1. 하나는 1이에요. 하나는 1. y가 0일 때 x의 값은 0일 때 x의 값 x는 이쪽으로 넘어가서 73이네. 와, 크다. 맞죠? x좌표 73이야. 하나는 1이고 그 요만큼의 길이는 72야. 맞죠? 그 다음에 얘네들 빨리 교점 찾읍시다. 교점. 교점에 y좌표가 중요해요. 근데 y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넣을게요. x 빼기 1은 마이너스 7분의 1, x 빼기 3 더하기 10. 7을 곱했습니다. 7, x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x 더하기 3 더하기 78. x는 10, 80. x는 10. 우리가 x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y값이 중요하거든요. 이 y값. x에다 10 집어넣으세요. 10 집어넣으면 뭐야? 9구나. 여기는 9구나, 9. 그러면 최종적으로 72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36. 69, 54. 끝자리가 4인 거는 그냥 요거 하나죠? 끝자리만 계산했는데 다 달라서. 마저 계산하면 69, 54. 54, 324. 324. 됐죠? 자, 9번. 이상의 개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그럼 뭐 이렇게 그냥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포물선 아래로 불러.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아, 여기가 x는 3인가 보죠? x는 3. 맞죠? x는 3. 좋아. 그 다음에 구하래. 야, 뭐야? 어떤 두 수가 있는데 두 수의 평균이 6이야. 얘네들 3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럼 저두 수, 어떤 두 수가 있는데 저두 수는 말이야. 평균이 6이기 때문에, A가 3에서부터 뭐 얼마큼 떨어져 있다면 B도 똑같이 떨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아, 이렇게 같이 떨어져 있는 어떤 AB의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 뭐 AB에서의 뭐 기울기가 얘네들 기울기는 서로 절대값은 같고 대칭이니까 대칭이니까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그냥 기억은 맞다고 하고 넘어갈게. 그냥 2차 함수 너무나 대칭적인 거잖아. 맞죠? 평균이 3이다 이걸 이용해서 할 거고. 일단 A부터 B까지만 평균 변화율과 이거는 2차 함수의 특성이죠. 2차 함수의 특성 니은하나 기억하세요. 자, 뭐냐면 너희들이 2차 함수에다가 어떤 선을 긋든지 간에요. 어떤 직선을 이렇게 만나든지 긋든지 간에 이때 생기는 기울기가 있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얘네들의 딱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 이만큼 길이랑 이만큼 길이 똑같이. 그러면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요. 얘랑 평행이에요. 얘랑. 알겠어요? 이때.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얘랑 평행이에요. 이건 2차 함수의 특성이야. 왜 그런지는 미리 다 유도를 해보든지 뭐 하든지 다 왔어야 됐고. 서로 같아요. 그래서. 여기 딱 정확히 그 반에서는. 자, 그 다음에 AB가 3보다 클 때, 그리고 B가 더 크네? 그렇다면은 얘들아 다 양수인데 얘랑 항상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크기 비교가 잘안 되니까 얘를 제곱해 보세요. A 더하기 B죠. 얘를 제곱해 보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2 루트 AB라서 얘가 항상 커요. 자, 3보다 크죠? 그럼 여기다가 도함수에다 넣죠? 기울기가 점점 큽니다. 입력값이 클수록 점점 큽니다. 3보다 클 때는. 알겠죠? 3보다 얘가 크니까 이건 잘라. 이렇게 돼야 돼. 얘가 더 커야 돼요. 디귿은 틀려요. 답은 기억, 니은? 자, 10번. X제곱 위에 점이 있어요. 자, 얘가 이제 t, t제곱으로 이렇게 주고 시작하는 거야. t에 대해서 다 표현할 거야. 왜냐면 t가 0으로 갈때 t로 다 표현해서 얘 극한 값을 구할 거거든요. op는 oq. 아,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대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랑 같을 수가 있어? 굳이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 길이는 루트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맞죠? 그럼 얘의 제곱부터 쓸게. 차수가 크니까 내 제곱 더하기 t 제곱. 끝이야. 얘 길이야. 이 길이야. 그리고 이 y좌표는 0이야. 됐어요.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얘 반지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네들을 지나는 반지름 요세 점이 딱 주어지잖아요. 얘는 0,0이고 아 삼각형. 그러면 이 반지름의 중심을 잘 찾아낼 수 있어. 외심이잖아요. 외심이기 때문에 각 변의 수직이등분선 교점을 찾아도 돼요. 맞죠? 각 변의 수직이등분선 교점을 찾아도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x가 언제일 때 x가 여기 x가 2분의 요거일 때 요, 각편은 2분의 루트 t 4제곱 더하기 t 제곱일 때, 아, 그때 y 값이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y 값을 찾아내면 이 점을 구하면요. 이 길이가 다 반지름이잖아요. 이 점. 요거는 요거일 텐데, 뭐와의 교점이 되면 되겠어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3분의 또 이걸 만들어도 되지만, 나는요, 이렇게 할게요. 요거. 요점 찾아서, 요 중점을 찾아서, 중점이 이렇게 지나잖아요. 이 수직이고. 그래서 얘네들의 이 직선을 찾아서 x에다 이걸 집어넣으면 이 점에 y좌표가 나오고, 그러면 이 점과 이점 사이의 길이가 바로 반지름이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점의 중점은 뭡니까? 이 점의 중점은 이거 아유 복잡한데 이거. 그래도 할까? t 4제곱 더하기 뭐 객관식 마지막 거니까 뭐좀 복잡할 수 있죠? 좀 감소할 수 있죠? 더하기 2분의 t 제곱이에요. 맞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요,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뭐지? 잠깐만. 요거 더하기 t가 있죠. 여기 더하기 t. 얘와 얘 평균 써야 되니까 여기 t가 있고요. 이거분에 이거 써야 돼요. 그러면은 기울기는 루트 t 4제곱 더하기 t 제곱 더하기 t 분의 이거 2는 다 없애줄게요. 여기 점이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서 t제곱 이렇게 하면 돼. 얘가 기울기고 여기다 x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맞죠? 그럼 얘를 조금 더 정리를 해줄 수 있기는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t 하나씩 약분을 시켜줄게요. 얘가 2가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약분이 됐으니까 얘는 t제곱으로 나눠줬으니까 이렇게 되고 아 그러면은 t 루트 t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 x인데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주면 그 약분을 해주면 그냥 이렇게 놔둘까? 이렇게 놔둬도 되나요? 좋아요. 이렇게 놔두고, 곱해? 곱하면은, 분모분자의 켤레수를 곱하면은, 굳이 아주 편해지지는 않으니까 그냥 놔둘게요, 일단. 분모의 유리화를 지금 현재를 안한 상태. 그러다가 얘를 쏙 집어넣으면, 그때 y좌표가 나오는 거죠. 그때. 그러면은, 요 점의 좌표는요, 어떻게 쓸수 있냐면, 2분의, 하나 묶어낼게요. t는 양수니까 t로 묶어내고
t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쓸 거고, 콤마 여기다 이제 넣을 거니까 또 2분의, 아 이거 좀 복잡한데 또 묶어내서 t 제곱 루트 t 제곱 더하기 1 t로 묶어서 이렇게 곱했고, 분모에다가는 얘를 좀 곱해줘야 되네. 아 이거 좀 복잡하지만 t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 얘를 좀 곱해줬어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이렇게까지? 이 점에 y좌표가 나왔고 원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rt의 제곱이에요. rt의 제곱 rt예요. rt. 그러면은 요 점 사이의 요거의 이 거리의 제곱을 바로 써볼게요. 반지름의 제곱인데 바로 제곱은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에요. 어? 이거의 제곱 뭐예요? 4분의 제곱 뭐예요? t 제곱 더하기 1이고요. 뭐 굳이 안 묶어줬어도 나왔겠네. 이거의 제곱은 뭐예요? 더하기 4 여기다가 써줄게. 루트 t 제곱 여기다 그냥 바로 얘 제곱을 쓸까요? t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루트 t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제곱을 썼고, 얘 제곱을 써주면 t 4제곱 t 제곱 더하기 1. 아이고 이런 복잡한 식이 나와. r제곱은 됐습니까? 거기다가 얘를 좀 해주래. 문제에서 얘는 기본적으로 있잖아. 얘 기본적으로 t 제곱 1 더하기 t 제곱.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약분이 돼서 없어지고요. 맞죠? 그 다음에 t제곱도 없애줄까요? t제곱? 응? t제곱도 없어지면 여기서는 t제곱이 없어져. 여기서도 t제곱이 남고요. 맞죠? 얘는 4분의 1이 되네. 맞죠? 얘는 4분의 1이 일단은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t제곱이 있는데, 아이고 t제곱. 어? 얘네들이 0, t를 0으로 보내잖아요. 0. t를 0으로 보내면 얘는 0이잖아. 얘 0으로 보내면 0으로 보내면 무슨 숫자가 남지만은 얘 0으로 가요. 그래서 얘만 지금 얘만 4분의 1로 가네. 4분의 1. 답은 4분의 1이네. 됐나요? t가 0으로 가니까. 됐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다른 방식은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한번 봐봐. 어떤 걸로 할 거냐면 이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게. 자, 나는 이거 알파라고 놔두고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방식을 쓰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이야. 두 번째 방식. 자, 두 번째 방식. 자, 두 번째 방식은 사인 법칙을 이용합니다. 사인 법칙. 그래서 요거 길이를 알죠? 이거의 길이랑 이거의 길이랑 같잖아. 그래서 이게 구했잖아. 근데 잘 봐. 이 r은 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분의 요 길이거든요. 요거를 그냥 바로 이렇게 써주는 거야. t 묶으면 t 제곱 더하기 1로 이렇게 묶어서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인 알파를 알거든요. 사인 알파를 뭐 이거 잠깐 이거분의 요거잖아요. 이거분의 요거 사인 알파를 이미 알아요. 사인 알파는 뭐죠? 사인 알파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자 t분의 루트 t 제곱 더하기 1분의 여긴 t 루트 t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올 거고 요 길이가 뭐야? 요 길이 아까 중점을 찾았죠? 이거의 제곱을 써주면 되는 거죠. 제곱을 루트 한 다음에 제를 써주면 돼요. 응? 여기다가 루트 그냥 2분의 1 앞으로 빼봅시다. 2분의 1 앞으로 빼고 2분의 1은 공통으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루트 이거의 제곱 그러면은 t 4제곱 더하기 t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t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 루트 2t 제곱 그 다음에 루트 t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됐어. 이거의 제곱만 했고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은 좀 간단하죠. 그냥 t의 4제곱이니까 더하기 다 해서 루트 안에다가 더하기 t의 4제곱을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냥 이렇게 해서 바로 구하면 돼. 그러면 지금 보자. r은 여기다가 r2로 나눠줬어. 2로 나눠주니까 얘는 이렇게 없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모 분자에다가 얘를 곱해서 얘를 위로 올릴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자 t제곱 t제곱 더하기 1이 되고 이제 뭐 얘네만 좀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야. 얘네만 정리를 파란색으로 쭉 해서 써주는데 쓸까? 내가 써. 휴, 내가 써. 그래, 내가 쓸게. 아. 씁니다. 제곱을 한 걸 써줄 거기 때문에 이 루트가 필요 없어요. 아니죠. 이따가 일단 R을 쓸게. R. 일단은 R을 쓸게요. 루트가 필요하고 일단 얘가 R이에요. R. 자, 2t 4제곱. 뭐죠? 2t 제곱. 그 다음에 더 다 2가 붙어 있어. t 제곱, 루트. t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게 r이야. 이게 r인데 이거 r제곱이 필요하잖아. r제곱 여기다가 다시 r제곱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4제곱, t제곱 더하기 1제곱, 쭉 제곱해서 2로 묶었어요. 2로 묶었어. 그 다음에 뭡니까? 아이고야. t4제곱 더하기 t제곱 더하기 t제곱 루트 t제곱 더하기 1이야. 루트 안에 루트가 또 있네. 됐어. 그 다음에 문제가 뭐야? 아, 저기 위에 원래 있던 거. t제곱 1 더하기 t제곱 얘가 있어. 그래서 일단은 얘네가 이렇게 한 번씩 없어져요. 이게 제곱이야. 됐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없어졌고 리미트 t를 0으로 보내보세요. 0으로 보내면 어허 0으로 보내면 얘는 0이네. 0이야? 아, 분모 분자에 또 t제곱이 있잖아. 0으로 가는 요소를 빨리 또 약분시켜줘야 되죠. t제곱이 남았는데 t제곱 이렇게 있고요. 얘는 1로 가까워지고 얘는 이렇게. 얘는 1로 가까워지고. 그래서 0으로 이제 보냅시다. t를 0으로 보내면 얘는 분자는 1로 가까워지고요. 2 곱하기 얘 0으로 갔어요. 얘가 1이 남네. 얘도 1이 남네. 아, 2가 되네. 아, 4분의 1이네. 자, 이렇게 해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알겠죠? 그냥 우리가 왜 저번에 그냥 정의에 대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도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11번. 2로 가까워져요. 극한값이 있네. 0분의 0꼴이 돼야 되네. 2를 넣으면 루트 4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 돼서 b 대신 이한 문자로 이제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루트 x제곱 더하기 a 빼기 루트 a 더하기 4. b 대신 얘를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넣었어. 그 다음에 이제 얘를 0으로 가는 요소를 찾아가지고 빨리 약분을 시켜줄 건데 어떻게 하냐면 분모 분자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되나? 루트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루트 a 더하기 4를 곱해주면 되잖아. x제곱 더하기 a 빼기 더하기 루트 a제곱 a 더하기 4. 아이고 힘들다.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지죠. 그럼 여기서는 요거가 계산하면 뭐가 나오지? x제곱 더하기 a에서 빼기 a 빼기 4가 나와서 x제곱 마이너스 4가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4랑 얘랑 약분하면은 얘는 해서 x 더하기 2가 남습니다. 그 다음에 2로 보내보세요. 그 다음 2로 보내. x를 2로 보냈어. 2로 보내면 얘는 어떻게 되지? 위에는 2로 보냈으니까 4가 되고요. 밑에는 2로 보냈어. 4 더하기 a 더하기 4. 2 a 더하기 4가 되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7분의 2래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되고 이렇게 양쪽이 나눠지고 그럼 얘가 7이 되면 돼. 그럼 얘가 49면 돼. a는 45면 돼. 그 다음에 b도 알아야 되네. b와의 관계식은 여기서 나왔죠. b와의 관계식은 그래서 45 넣어서 7이야. b는 마이너스 7이구나. 맞죠? 마이너스 7. 두개 더하면 38인가요? 자, 12번 다항함수가 있어요. 무한대로 가요. 요 위에가 3 차야 되니까 여기로 바로 fx는 잘 봐. 3x4제곱 있어. 위에 3 차야 되거든. 얘가 해서 없어지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얘를 보고요. 얘를 보고 여기서 더하기 2x3제곱이라는 걸 또한. 여기 2가 여기 이제 알려주는 거야. 자, 더하기 뭐가 있더래. 그런데 또, 아, 여기다가 나누기 x를 이렇게 x3제곱을 해서 x3제곱을 해서 이번에는 리미트 x가 0으로 보내줬대. 0으로. 응?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얘는 약분돼서 3x인데 0으로 가고요. x가 하나 남으니까. 얘는 0으로 가고요. 자, 얘는 아, 2로 가고요. 만약에 2차가 있다고 해보자. 2차. 1차. x3제곱분에 만약에 뭐 bx제곱항이 있어. 이렇게 하나가 남잖아. 0으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꿔줄 수가 없어. 맞죠? 발산이죠? 발산이기 때문에 여기 2차식이 뭐가 있다 하더라도 안 돼. 안 돼. 발산이라서 얘가 값이 존재하려면 얘와 얘가 값이 존재하니까 얘는 뭐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fx는 최종적으로 이렇게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그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읍시다.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지? 4, 4, 16, 4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 16. 32인가요? 32. 맞죠? 32. 됐어. 자, 13번. 두 다함수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냥 뭐 연습이 좀된 거, 된 사람이어야 돼. 이걸 뺐어. 5. 다함수는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는 f'1이에요. 거기다 5를 곱했는데 얘가 20이 나오더래. f'1은 4입니다. 그래서 얘는 4야. 응? 자, 그런데 이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g1을 구해야 돼. g1. 근데 f'1을 아니까 양쪽을 미분한 식을 이용할 거예요. 양쪽을 한번 미분한 식이 뭐가 됐는지 그냥 이용합시다. 얘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다 1 넣어봤자 f1을 모르잖아, 지금. f1을 모르니까 안 되고. f'쟤를 미분한 걸쓸 거예요. 미분,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F 프라임 X 그죠? 여기다가 1을 넣으세요. 여기다가 1 넣어. 1 넣어. 1 넣어. 1 넣어. 1 넣어. 1 넣어. G1 뭔지 모르지만 1 넣었으니까 4 G1이 나왔고요. 1 넣었어. 1 넣었어. 얘 0이네. 야 다행이다. 얘 몰라서 조심스러웠는데 0이야. 즉 이제 좀 알았어야 돼. 여기다 1 넣으면 0 된다는 거. 그래서 얘는 아하 아까 4였으니까 4이 8. 그럼 얘는 뭐야? 2네. 2네. 두 개 더하면 6이구나. 자 14번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아 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어야 돼. 그러면은 여기다가 0 마이너스 0 0 플러스를 다 구해서 걔네들이 같으면 돼요. 자 0 마이너스일 때 0 마이너스 때 여기다 넣어야 되죠. 얘는 0 마이너스 때 뭐 해야 되고 0 10이야 0 마이너스 때 10이야 12 12 더하기 b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 0 집어넣어. a야 a야 a 제곱이네. 아니 아니 a 얘는 a 더하기 b 이렇게네. 그 다음 a 더하기 b는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4 여기다 넣었더니 마이너스 4 더하기 p야. 자 됐어. a b가 있고요. 이게 관계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알 수가 있어. 근데 b만 있는 관계식 다 세 개 다 같아야 되는데 이걸 먼저 이용하는 게 좋겠네요. 맞죠? 양쪽에 3을 나누 4로 나 마이너스 3으로 4로 나누면 3 12 더하기 b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4 더하기 b예요. 맞죠? 그러면은 36 더하기 3b는 4 마이너스 b예요. 4 b는 마이너스 32 b는 마이너스 8이에요. b는 마이너스 8. 그때 a는 뭘까? b는 마이너스 8? 일단 넣어볼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48이에요. 일단 넣으면은 48 여기다 넣어도 4하고 48 맞죠? 48인데 그럼 얘가 a 빼기 8이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48은 0.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12, 4 12, 4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죠? 맞나요? 다 맞았나? 맞죠? 곱해서 마이너스 8 나왔어요. 그래서 됐죠? a 마이너스 12 a 더하기 4는 0. 그때 a 더하기 b를 구하래? 아 a가 양수래. 그러면 하나만 나오면 되네. 아 넌 됐고요. 그냥 a는 10이구나. 아하 a는 10이고 b는 고정되어 있고 두 개 더하면 4구나. 맞죠? 4구나. 됐죠? 자 15번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두 3차 함수래. 자 뭐 이거 기출 변형이네. 자 얘가 0으로 가요. 봐봐 3을 이거 다 해서 이거 다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진 거야.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진 건데 얘는 지금 n 마이너스 3 n 마이너스 4 이렇게 이런 꼴이네요. 일단 하나 써놓고 할게. 왜냐면 n이 3일 때 n이 3인 순간에 해보면 자 n이 3일 때 n이 4일 때 n이 5일 때 n이 6일 때 이거 다 해보란 소리예요. 응? n이 3일 때 뭐냐면 이쪽은 0이야. 그래서 리미트 x가 여기가 3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f x g x 때 다 3차 함수기 때문에 얘가 0으로 가까워지네. 얘가 0으로 가까워져. 근데 이쪽이 0이네. 자 조심하세요. 0으로 가까워졌는데 0이 되려면 얘도 0으로 가까워져야 돼. 그래서 fx는 x-3을 인수로 무조건 갔습니다. 근데 여기다 넣어서 얘도 x-3을 인수로 갔잖아. 그럼 약분해가지고 또 보냈는데 또 0이 나와야 돼. 그럼 분자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요. 분자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무슨 말이냐고? gx도 역시나 x-3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돼갖고 약분해가지고 그 다음에 3을 보냈는데 또 얘가 0이 돼야 되잖아. 3으로 갔을 때 얘가 0인 거 한번 이용했는데 얘가 0이 된다고. 이 0을 또 이용해야 된다는 거야. 이 0. 0이 다른 0이에요. 그래서 얘는 또 0으로 나눠진 게 나눠져서 또 0으로 가까워져야 되기 때문에 얘는 x-3을 또 가죠. 또 가죠. 알겠죠? 또 갖고 여기 1차식이 뭐가 가질 거예요. 1차식. 응? 1차식이 뭐가 있을 거야.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좋아요.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좀 볼까요? 만약 얘가 또 0으로 가갖고 또 약분되면은 얘는 또 가져야 돼. 근데 그건 모르니까 일단 놔두시고 두 번째 걸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거 이번에는 리미트 x가 이번에는 4로 가까워지더래요. 4로 가까워지더래요. 근데 gx가 이렇게 있고 fx가 있는데 4를 넣었더니 얘도 0이야. 얘도 0. 얘도 0. 좀 다르게 0. 아까 3 넣어서 0. 얘는 이번에 4 넣어서 0. 4를 넣었는데
얘가 뭐 어디로 가든지 간에 무한대는 뭐 무한대 무한대 4로 갔을 때 무한대로 갈 수는 없죠. 어떤 수로 가까워지겠네. 어떤 수로 가까워졌어? 만약에 0으로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엄청나게 커져. 0으로 가까워지면 얘도 뭐 0으로 가까워져야만 해. 맞죠? 그래야 0으로 가까워진 게 돼. 0이 아닌 다른 수로 가까워진다 하더라도 얘는 또 0으로 가까워져야 해. 왜? 얘가 0이니까. 얘가 0으로 가까워져? 그럼 어떤 수로 가까워져야 되기 때문에 얘가 0으로 가까워져야 돼. 0으로 가까워져? 0으로 가까워지지 않아? 그럼 얘가 0으로 가까워져야 돼. 왜? 이게 0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fx는 x-4를 또 인수로 가져야 돼요. 즉, 얘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입니다. 응? 이제 fx가 완전히 주어졌어요. 완전히 주어져서 리미트 x가 뭐 5로 가까워졌더래. 5로 가까워졌는데 5로 가까워졌어. 근데 fx는 완전히 주어졌어. x-3의 제곱 x-4. gx는 x-3은 하나 가져.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몰라. 뒤에 있는 건. 뒤에 있는 건 몰라서 내가 얘를 x제곱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니까 ax 더하기 b라고 놔둘게요. 응? b라고 놔뒀어. 자, 좋습니다. 근데 얘가 5를 넣었기 때문에 2 곱하기 1이 돼서 1이야. 근데 얘가 5로 갈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약분이 이렇게 되고요. 5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로 2 곱하기 1이야. 맞죠? 그래서 얘가 약분이 이렇게 돼서 얘는 어떻게? 5로 가까워졌을 때 1로 가까워져야 돼. 뭐라고? 5의 제곱 더하기 5a 더하기 b는 1로 가까워져야 돼요. 똑같은 형태잖아요. 얘 약분 한번 시켜놓으면은 똑같은 형태라서 이거. 근데 밑에 것도 똑같거든요. x가 이번에 6으로 가까워져? 근데 지금 봐봐. x-3 제곱 x-4 x-3 얘는 한번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뒤에 똑같이 이제 써야 되잖아. 똑같이 이렇게 쓰는데 얘가 6, n이 6일 때니까 3 곱하기 2잖아. 3 곱하기 2인데 여기다가 6 넣어서 3 곱하기 2가 나오잖아. 그래서 얘 똑같은 형태라서 이게 약분이 되고 얘는 또 역시나 1이 돼야 돼. 그래서 얘는 5 제곱 더하기 5, 5가 아니라 이번엔 6이죠. 6 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b는 또 1이야. 알겠죠? 왜 1인지 알겠지? 요 위에 형태가 똑같아서 그냥 약분시켜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해봅시다. 밑에서 위에 거 뺄까요? 땅땅땅땅 11 더하기 a 맞죠? 0. a는 마이너스 11. 그럼 b는요? g9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b도 구해야 되네. 여기다 마이너스 11이야? b를 구합시다. b는 1 빼기 마이너스 55 더하기 55 빼기 25 하면 돼. 얘가 30이고요. 31이네. 뭐 별로 뭐 보기 싫은 수가 나왔네요. 31. 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gx였잖아. 이게 요거 통으로가 gx였어요. 통으로가. 그럼 g9. 여기다 9를 넣으세요. 9. x에다가 9를 넣읍시다. 9, 6이고요. 66에, 99, 81. 9를 넣었어요. 마이너스 91, 아니 99. 그 다음에 더하기 31. 맞죠? 그러면 얘는 18. 18. 맞겠죠? 8. 그럼 얘는 49인가요? B 맞니? B. 그래서 마이너스 66. 좋아요. 맞는 것 같아. B 31. 9. 9. 99. 31. 됐죠? 수가 굉장히 커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49. 49 곱하기 6 해야 돼요? 49 곱하기 지금 6 해야 되는 거죠? 6. 69, 54. 맞나? 64, 24. 294. 자,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이 5 넣었으니까 1이 돼야 되고요. 똑같이 됐고요. 5의 제곱 25. 5a, b는 1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도 제곱 6a 더하기 b는 1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좋습니다. 잘못했죠? 마이너스 여기가 18이죠? 마이너스 18. 혹시 검사를 했는데 마이너스 18이죠? 18, 18. 얘는 13이야, 13. 맞나요? 13? 맞죠? 얘가 그래서 잘못된 때 그렇죠? 얘가 아니라 13 곱하기 6. 6, 3, 18, 78. 맞죠? 여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18, 13, 20, 31. 됐어요? 됐어. 78. 여기까지. 자, 16번. 양의 실수에 대해서 어쩌죠? 원점과 만난다. 좋아.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감자 봅시다.
여기를 지나? 그럼 여기가 이렇게 돼서 뭐 이런 모양의 어떤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y는 ax 그려볼게요. 뭐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여기가 1이에요. 여긴 뭐야? 어? 자, 얘가 약분되고 얘가 a면 되잖아.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1이긴 해요. 그 다음에 1대1로 내보라는 점. 얘가 또 무한대니까 이렇게 세워지네. 일단 양수야. 이렇게 음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양수 형태로 그려놓고 이제 할게요. 왜냐면 얘가 또 무한대로 가니까. 봐요. 1대 2. 1대 2래. 아하. 그러면 여기도 1대 2죠? 아, 전체 3분의 1이네. 여기 0이니까. 0이니까. 뭐 내분점 해도 되는데 그냥 얘는 3분의 a 더하기 1이에요. 맞죠? 하나가 원점이라서. 좋아요. 이렇게 됐고. 그럼 이때 y축과 평행 직선이 이랑 만나는 점, 이 점을 r이라고 하지. 이 점을 r이라고 했어. 그러면 아, 얘를 이렇게 데리고 갈까요? 아니면은 얘를 대체합시다. 얘를 p라고 대체하고 나중에 p 대신 얘를 싹 다 넣어줄게. 그럼 얘는 p, p제곱 빼기 p예요.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뭐야? 2p-1이죠? 2p-1, 그렇죠? 미분에서 p를 넣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x-p 더하기 p제곱 더하기 빼기 p예요. y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구하고 싶은 건 s2가 만나는 점. 여기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여기가 지금 a야, a. 어? 그럼 x절편을 구해야 돼. x절편. 그 y가 0일 때. y가 0일 때 x의 값은 뭡니까? y가 0일 때 x의 값은, 자, 어떻게 하지? 넘기고, 자, 넘겨. 그럼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1, x 빼기 p, 얘는 p, p 빼기 1인데, 나눠. x 빼기 p는 p, p 빼기 1, 2p 빼기 1, 마이너스 더하기 p. 이렇게 했어요. 이게 x절편이야. OA. OA. OA는요. 그냥 얘 자신이네. 얘 자신. 맞죠? 맞죠? 잠깐만. p는 양수. 체크해봅시다. 양수인지 음수인지 체크를 해야 되나요? 일단은 여기다가 한번 얘를 집어넣읍시다. 얘를 집어넣읍시다. 얘를 집어넣읍시다. OA의 길이니까 만나는 점을 왜 길이? P가 잠깐 음수. 얘가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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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으니까. 좋아요. 이거를 지금 P로 우리가 표현해야 되겠어. OA 길이가 이제 최종적으로 배를 쓰면 되는데, 자, 한번 통분 할게요. OA 길이 2p-1 뒤에 거부터 쓸게. 2p제곱 마이너스 p를 곱했으니까 p 빼기 p제곱 더하기 p 땅땅 약분돼서 3p가 아니라 p제곱 2p-1이에요 괜찮니? 괜찮니?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얘로 빨리 바꿔줘야 되죠. 이게 OA야. 얘로 바꿔주면은 3분의 a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3분의 2p니까 2a 더하기 2a 더하기 2에다가 빼기를 해줬으니까 여기가 빼기를 하면 돼. 이렇게 됐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가 있으니까 a를 다 취해줍시다. 여기다 a 이렇게 여기다 a를 이렇게 취해주면 되죠? 그럼 a가 무한대로 갈 때 우린 최고차항의 계수비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최고차항의 계수비만 보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최고차항의 계수비만 보면 돼. 그러면 얘는 a 제곱 제곱항. 잠깐만. 얘도 제곱이죠. 9분의 위에는 1이 됐고요. 밑에는 어떻게 돼? 뭐 밑에 한 번 더 곱해주자. 3. 3은 곱해줬고. 밑에는 2가 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3분의 1이고 6분의 1이 돼요. 아하, 얘는 6분의 1로 바꿔지는구나. 아, 너는 이제 분모분자 더하면 7이구나, 답이.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A가 굉장히 커질 때, A가 굉장히 커질 때, 저 위에서 이렇게 만날 거야. 저 위에, 어딘가에서, 저 위에서. 만나는 점도 A가 굉장히 커지면 무한대거든요. 무한대분의 3분의 1이라서 얘가 굉장히 커집니다. 맞죠?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니까, 이쪽에서 무조건 기울기가 양수인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양수인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음수일 때를 안 하고 양수일 때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자, 17번. 실수 t에 대해서 뭐가 있는데 이 그래프와 요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의 합을 우리가 ht라고 놔뒀는데 이두 개랑 만나는 합. 이 말은 뭐지? 얘가 얘보다 더 작지. 좀 얘가 더 크잖아. 큰대로 갈때 살짝 컸을 때 개수가 만나는 개수가 줄어드는 것. 줄어드는 A 값을 찾아서 다 더하면 된대요. 그럼 제 그래프를 빨리 그려봅시다. 그래프 1, 2, 3, 3 올라갔으니까 좋아. 여기 뭐4 이렇게 있고 좀더 위로 이렇게 있더래. 좋아. 그 다음에 구간을 좀 나눠줘서요.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서 그릴 거예요. 여기 안에서 그릴 거야. 여기가 1이고 여기 안에서 그릴 거예요. 아닌가? 여기가 3이니까 미안합니다. 여기 아니 아니라 저쪽. 그릴 건데 위에 사인부터 그립시다. 사인은 쭉쭉쭉 해서 양끝 점도 다 포함. 자, 코사인은 여기서부터 해야 되죠. 쭉. 아, 잠깐. 쭉. 쭉 이렇게 끝에는 포함. 좋아요. 그러면은 개수가 줄어드는 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A를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옵시다. T가 작아지는 데서부터 큰 대로. 자, 여기서 몇 군데 만나요? 두 군데. 근데 여기서는 0이죠. 안 만나다가 두 군데를 딱 만나. 그 다음에 네 군데, 네 군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네 군데. 딱 여기가 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살짝 올라갔더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긴 또 다섯 개네. 살짝 올라갔더니 하나, 둘, 셋, 넷. 여긴 또네 개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여기 다섯 개. 되고 여기는 두 개. 그 위에는 0개. 자, 줄어드는 곳 어디야? 줄어드는 곳. 어떤 기점을 기준으로 어떤 함수 값에서야 좌익함보다 함수 값이 더 줄어드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함수 값은 이런 데서죠, 이런 데서. 딱! 그 순간. 딱 순간에서 줄어드나요? 아니에요. 줄어들지 않아. 늘어나네. 딱 순간에서 계속 4개인데, 4개인데 이건 좌익하니고, 이게 함수 값. 함수 값 5에서 또 이렇게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요거 기준으로, 그 다음 넘어갈 때, 우극한. 함수 값과 우극한이잖아. 여기가 살짝 커지는 데잖아. 줄어드네. 지금 그러면은 여기, 요 구간이잖아, 요 구간. 맞죠? 여기, 2일 때. 얘가 2일 때, 다섯 개에서 네 개로 싹 줄어드네요. 또 여기서 다섯 개에서 네 개로 쏙 줄어드네요. 3도 맞네요. 딱딱딱딱딱 줄어드네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딱 줄어드네요. 4도 맞네요. 2, 3, 4를 더하면요. 3, 3. 얘가 세개 있는 거죠? 9. 답은 9예요. 알겠죠? 9. 자, 18번. 3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1이래요. 그러면 일단은 fx가 이런 형태라는 거.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 일단 두 개를 몰라. 어떤 양의 실수 t가 존재해서, 3부터 3을 기준으로 좀 t만큼 왼쪽 거기는 이렇게, 요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요쪽은 t, 오른쪽은 저 사이에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와 얘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제 그림을 한번 좀 그려봅시다. 그림을 좀 그려보면요. 자, y는 x-3을 그려볼게. x-3을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돼서 쭉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제곱 요거니까 여길 또 지나야 돼.
그래서 또 마이너스 9, 저 밑에 어딘가를 지나야 돼. 저 밑에. 여기도 지나고,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쳐 올라가겠죠. 쳐 올라가겠죠. 이렇게 쳐 올라가겠죠. 여기도 쳐 올라가겠, 뭐, 말이 좀 그런가? 뭐 올라가겠죠. 아주. 열심히 올라가겠죠. 아이고, 그랬다. 3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t, 여기 사이에서는요, 얘보다 작고, 얘보다는 이상해야 돼. 아, 하여튼간, 어느 양수 어디 등통과는 이런 데를 지나야 돼요. 이 3차 함수는. 근데 이쪽에서는 뭐 이런 데를 지나야 된대. 어찌됐건. 그 어떤 양의 실수니까. 하여튼,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결국에 fx는요, 여기를 통과할 수밖에. 여기를 이렇게 통과해야지 여기를 지나고 요 근처에서 이렇게 만족하잖아. 맞죠? 통과할 수밖에. 그러면은, 아, 3,0을 지나는구나. 여기다가 3,0? 아, 27 더하기 9a 더하기 3b 더하기 1은 0. 아, 관계식 하나가 더 나왔네. 일단은, 그러면 식 하나가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용해, 저거 지금, 여기 조건 하나가 더 주어졌으니까 이 조건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응? 이 조건을 이용을 해볼게. 뭐냐면, 뭐냐면, 지금 미분 한개 필요하네요. 미분 해보자. 미분 해보자. 미분 노란색으로 할까? 노란색으로. 자, 초록색으로 미분 할게요. f'x는요,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입니다. 뭐, 어찌됐건, 뭐, 이런 공식이 있지만요. 그러면은, 여기다 0 넣은 거에서, 그냥 얘를 빼서 3분의 1을 해준 게 정수래요. 정수. 얘를 한번 구해볼까요? 리미트. 와, 그냥 글씨랑 묻히네. 3분의 1. 0 넣으면은 b죠, b. b 빼기 3x 제곱 더하기 빼기 2ax 빼기 b. 이렇게 되고 얘랑 탁탁 없어지고요. 아하. 그 다음에 x가 1로 가까워졌을 때. 1로 가까워질 때 얘는 3분의 1. 1로 가까워졌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로 하시고 그러면은 얘는 3. 마이너스 1? 3 더하기 2a가 돼요. 맞죠? 이게, 자, 봐봐. 다시 한번 정리를, 마이너스 1. 이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a가 정수래, 정수. 얘가 정수래. 그럼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럼 얘가 정수야, 얘가 정수. 얘도 정수. 맞죠? 얘도 정수, 얘도 정수. 정수, 정수, 정수. 맞죠? 뭐, 마이너스 1을 좀 빼놓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자, 그렇다면은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또요 점을 지나야지만 이런 식으로 지나면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지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미분 계수가 얘와 얘또 사이여야 돼요. 이때 미분 계수가 뭡니까? 1이에요. 1. 얘는. 그다음에 얘 미분 계수는 뭡니까? 얘. 여기다가 x세제곱. x제곱 마이너스 9. 얘 미분 계수가 뭐야? 2x인데 이때 미분 계수, 3에서의 미분 계수는 6이라고. 아, 6이라고, 6. 자, 그래서 얘가 뭐와 뭐 사이여야 돼? 1과 6 사이여야 돼. 무조건 사이여야 돼. 그 사이에서만 있어야 이렇게 또 지나요. 여기를 지나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나면 안 되잖아. 여기를 이렇게 통과해야 되니까. 아, 이걸 찾아내야죠. 그래서 한 문자로 바꿔서 이 형태가 정수가 되게끔 해주면 됩니다. 자, 한 문자로 바꿉시다. B는 없을까요? B? 자, 뭡니까? B를 없애면. B는, 마이너스 3A? 맞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9, 그냥 이렇게 데리고 갈게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B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분수 데려갈게. 자, 그 다음, 여기는, 초록색? 초록색. 얼마? 얘가, 여기 3에서의 미분 계수잖아. 3에서의. 3에서의 미분 계수가 3을 여기다 또 넣었을 때, 파란색으로 하자. 3에서의 넣었을 때, 3, 3, 9, 27. 3, 2, 6a 더하기 b가 이 범위 사이여야 되고요. B라는 놈을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다시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하면 1 이상 27 더하기 6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분의 1 얘는 6 이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3a 18 마이너스 3분의 1.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줘야 되는 건 마이너스 3분의 2a가 정수여야 되기 때문에 저 형태를 무조건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다 넘어갈래? 그럼 마이너스 17 더하기 3분의 1. 뭐, 분수 계산 싫어서 따로 하는 거예요. 뭐, 대분수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2 더하기 3분의 1이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12. 그게 뭐야? 3a의 범위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나요? 마이너스 9분의 2를 곱해주면 되나요? 마이너스 9분의 2 이렇게? 근데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또 마이너스로 했으니까 바뀌어야 되죠? 됐습니다. 그럼 얘가 약분이 돼서 마이너스 3분의 2 좋아요. 그럼 얘가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3분의 2 a가 됐고요. 부등호 방향은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아하, 뭡니까? 아이 계산이 이거 좀 그렇다. 맞죠? 또 18을 계속 데려갔으면 좋았겠을걸. 왜냐면 9분의로 해줄 거거든. 18을 데려갔으면 좋았을걸. 자, 이렇게 합시다. 계산을 하세요. 열심히 계산하세요. 계산하시면 사실 계산 방법에서 마이너스 18을 데려가서 마이너스 18 더하기 1로 칠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8 더하기 6으로 이렇게 따로 계산할게요. 이렇게 계산하면 뭐야? 이게 좀 편하거든. 그렇게 한번 나는 계산하는 방식을 좀 뭐 소개하면서 이렇게 할게요. 이 4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게 3분의 4잖아. 3분의 4야. 이거 좀 계산이 쉽지? 그럼 마이너스 27분의 8인가요? 3분의 4, 8. 맞죠? 좋아. 그 다음 얘는요? 아, 이렇게 계산하니까 얘도 4, 그러면 3분의 19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7분의 19 곱하기니까 38이에요. 됐죠? 이렇게 할게요. 맞죠? 그렇게 하면 돼. 3분의 18. 좋습니다. 그럼 얘는 뭐야? 0점 뭐뭐니까 얘는 3점 뭐뭐고요. 얘는 지금 1점 뭐뭐죠? 여기서 1점 뭐뭐를 뺐으니까 2점 뭐뭐가 되죠.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놈이 정수인데 얘가 뭐가 되면 되죠? 여기 사이에 있는? 아, 3이 되면 되는구나. 3. 아이고, 됐습니다. 3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구했어요. 다 구했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F1을 구해야 되는데 F1이 뭐죠? 1 더하기 A 더하기 1이에요. 아, A 더하기 B 더하기 2야. 맞죠? 얘를 구하면 돼? 얘를 구하면 돼. 좋습니다. 얘를 구하면 돼. 그러면 잘 봐. A가 뭡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하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9죠? 됐어요. A 나왔어. A. A는 마이너스 2분의 9야. 자, A는 마이너스 2분의 9인데 아이고, 지금 요걸 빨리 찾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양쪽에다 그냥 A를 구할게요. 어? A. 그 다음에 더하기 2를 또 할게요. 더하기 2. 그러면은 마이너스 2A. 그럼 얘는 뭐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그럼 A, 마이너스 2A가 뭐야? 얘는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얘가 9가 되네. 9. 맞죠? 얘가 2가 되죠? 3이 3분의 5네. B는 3분의, 아, 얘는 전체가 3분의 5죠. 3분의 5. 우리가 바로 이거를 만들어서 구했으니까 이게 3분의 5. 그냥 B값을 구해서 다시 계산을 해도 되지만 그냥 이 형태에 이용해서 지금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A 더하고 2를 더했어. 그래서 마이너스 7이 됐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A가 됐는데 지금 마이너스 2A는 9라서 곱하기 7은 2. 3분의 6에서 3분의 1을 빼니까 3분의 5 됐습니다. 3분의 5. 답은 그래서 8이에요. 8. 분모 문제를 더하는 거니까 8. 여기까지. 자, 19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좋아요. 뭔가 가나가 있고 얘 형태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형태를 만들어줘 볼까? 그러면은 fx를 한쪽으로 몰자. fx를 구해서 우리가 할 거니까 fx를 한쪽으로 봅시다. x제곱 더하기 fx는 gx x제곱 마이너스 fx gx에요. 몰아. fx 1 더하기 gx는 절로 갈래? gx 마이너스 1 x제곱으로 묶였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1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또 줬어. 뭐 녹음이나 하지 말고 이렇게 나누래. 1이 됐고요. 야, 너 그냥 이렇게 나눠도 되겠다. 맞죠? 우리가 x가 0으로 가까워지는 거지 0일 때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 맞죠? 0으로 가까워지는 걸 이제 할 거기 때문에 0으로 가까워지는 걸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거기 때문에 얘를 나눠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0으로 가까워졌을 때 얘는 얘가 0으로 가까워졌을 때랑 똑같잖아. 맞죠? 얘가 0으로 가까워졌을 때는 얘가 0으로 가까워졌을 때랑 똑같아. 근데 얘가 0으로 가까워질 때 3으로 가까워지지. 3 빼기 2는 1, 1은 2, 4는 4. 그래서 2분의 1. 얘는 2분의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래요. 그럼 요 형태 만들어주는 거잖아. 분모 분자 어떻게 할래? x제곱으로 나눠주면 되죠. 1 빼기 fx x제곱 gx는 그대로 붙어있고요. 쭉
1 더하기 x제곱 6x 이렇게 구하래. 아 이게 안 나오고 이걸 바로 구하라고 하면 좀 더 복잡했을라나? 뭐 아주 복잡할 것 같지도 않았어. 리미트 x가 0으로 간대요. 됐죠? 됐어. 뭐 아니겠지. 맞죠? 됐어. 그냥. 그러면 뭐가? 보면은 얘는 어디로 가? 2분의 1로 가나요? 아까 2분의 1로 찾았죠? 그럼 얘는 1 빼기 2분의 1 0으로 가까워졌을 때 아까 얘가 뭐가 가까워졌지? 문제 나에서 3으로 가까워졌잖아요. 3 1 더하기 2분의 1 그럼 얘는 2분의 3 위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그래서 2분의 3을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탕탕 해서 마이너스 3분의 1 또 언제 그 마이너스 3분의 1이 답입니다. 자 20번 저 두 점이 있고요. 이미 점에 대해서 삼각형의 최소값 대충 그림을 그려서 어떤 모양인지 좀 감을 잡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4, 2 1, 2, 4 여기야. A는 4,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6, 2 B는 여기야. 6, 2 그 다음에 요 그래프는 축이 여기 위에 어딘가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1과 3을 지나나? 1과 3을 지나고 이렇게 지나야 될 것 같아. 1, 2, 3 여기 지나고 그래서 쟤는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겠더래요.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아 요 점에 대해서 삼각형 ABP 도대체 언제 최소값을 갖지? 아 이 평행한 요 직선을 여기다 싹 그었을 때 이 만나는 요 점과 여기가 바로 높이가 가장 짧잖아. 이 점을 찾아야 되겠다. 이 기울기가 뭐야? 두 칸 가고 네 칸 갔어. 어? 두 칸 가고 네 칸 갔기 때문에 기울기가 2야. 그러면은 얘 미분해서 2x 마이너스 4 얘가 언제 2가 될까요? x는 3일 때구나. 아 3일 때는 또 여긴데 3일 때는 또 여긴데 3,0을 지날 때네요. 3,0 3,0 자 구하면 됩니다. 3점을 알았어. 어? 그러면은 3점을 알면은 우리는 얘를 0이라고 놔두고 평행 이동 해가지고 0이라고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는 0,0 얘는 1,-2 얘는 3,2 이렇게 돼가지고 아하 4.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곱하고 AD 마이너스 BC에서 BC에서 6 나누기 해서 이 삼각형 넓이 세 점을 알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4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밑변 곱하기 높이 빨리 찾아야 되죠. 밑변이 여기는 뭐야? 1대 2대 루트 5죠. 어? 이 공식 1대 2대 루트 5인데 여기가 2잖아. 2. 그러면 여기는 2루트 5야. 밑변은 2루트 5. 응? 2루트 5. 그 다음에 여기도 나는 한번 저거 방식으로 구해볼게요. 여기서 얘 여기가 길이를 어떻게 구해? 자, 여기 수직이잖아. 어? 여기가 바로 두 칸이거든요. 여기 지나는 거 보면은 두 칸이야. 아, 이게 두 칸이야? 그럼 요거 길이는 뭐야? 아, 여기서 이게 수직이라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은데 1대 2대 루트 5야. 그러면은 루트 5대 2잖아요. 루트 5대 2. 그럼 여기가 2야? 2에다가 루트 5분의 2를 곱해주면 여기가 나와요. 거기다가 이게 높이고 2루트 5를 곱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얘가 삼각형 넓이죠. 그래서 얘랑 나눠지고 얘랑 나눠져서 2, 4.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뭐 어떻게든 하듯이든지. 여기까지.